안녕하세요, 채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오늘도 3장 아이콘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저번 엊그저께 제가 고스트 드라이버를 오랜만에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원래 이거 기믹 연출은 이 고스트 드라이버로도 연동을 할수 있지만 다른 드라이버가 또 존재를 해요. 바로 네크롬 드라이버인데요. 네, 이 친구로 연동을 원래 하는 거거든요. 연동놀이를 하는 건데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원래 넣으면 소리가 나는 건데 안 넣었을 때 한번 음성 들어볼게요. 안 넣었을 때. 자, 이제 제대로 된 음성을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제가 하나의 아이콘을 더 준비를 했어요. 바로 그림이라는 아이콘인데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사용 들어갑니다. 변심! 네, 그림으로 변신을 했고요. 자, 한번 필사음도 한번 들어볼게요. 필사음입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3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3장 변신음 출발합니다. 변신! 자, 이런 기믹 연출들이 있고요. 제가 아이콘을 하나 더 준비한 게 저번에 있었죠? 바로 궤도문이라는 아이콘인데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무슨 소리가 나는지 궁금해서 한번 넣어보려 합니다. 네, 출발합니다. 출발! 이거는 딱히 연출이나 사운드가 없네요. 네. 일단은 그림하고 3장은 음성 기믹이 존재를 하고요. 네, 저번에 그림은 보여드렸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음성 기믹이 되고요. 3장도 원래 네크롬 드라이버로 연동해서 했던 애라서 됩니다. 네. 이 친구로 연동놀이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걸로도 해봤는데, 자, 드라이버의 차이는 이거는 팔찌에다가 무슨 용액 같은 걸 넣어가지고 구동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냥 I로 되어 있어요.
매직아이 아이콘이니까 눈. 그리고 이거는 실험실 화학물질 같은 게 위에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변신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네크롬 드라이버로 3장 기미금성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뿅.